저는 한국의 문화 중에서 사라져갈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표현하는 데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함을 들여오기보다는 캐리어 가방을 들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캐리어 가방이 참 실용적이고 좋지만 없어지면 너무 안타까운 우리 문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명한 명화 중에 피리 부는 소년을 이제 구도를 차용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청사초롱과 이제 한국의 이제 악기를 불고 있고 그리고 함을 메고 있고요. 바닥에는 오징어 가면과 그리고 박을 깬 그 순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바로 이 작업은요. 피에타라는 도상을 활용해서 한 작업입니다. 피에타 도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의 작업이죠. 근데 그 작업을 보고선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죽은 예수를 안고 마리아가 안타깝게 보는 그 장면을 피에타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걸 조금 더 위치 있게 풀어서 피로타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제가 육아랑 청소에 이제 이런 가사 노동에 지쳐가지고 쓰러진 제 모습을 제가 저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가장 두려운 점이 바로 경력 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결혼을 앞둔 여성으로서 고민이 되는 것을 이렇게 피로타라는 장면으로 풀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간판 같은 게 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의 이름을 새겨놓던 명판 같은 건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예식을 치를 신부 김현정이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 에스키스 장면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 작업들이 한국화 전통 기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 하나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세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거를 과연 세 달을 투자를 해서 그릴 가치가 있는 작업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템을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떤 기법으로 어떤 색채로 표현을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로타 이 작업은요. 특히나 조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흑백 작업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채색으로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숭이야기의 이제 시그니처 방법인 한지 콜라주 기법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아 그래 한지 콜라주가 역시나 내숭 시리즈에는 잘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색상을 변환해 볼까 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작업을 했던 게 저게 바로 큰 작업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많은 분들이 또 재미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웰컴 투 시월드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크의 절규를 좀 패러디를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처럼 시댁과의 갈등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또 다른 딸을 얻었다라고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지만 그냥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괜히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뭔가 좀 무서운 분이 이제 시월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뭉크의 절규와 함께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또 야심작이 있는데요. 바로 천지창조를 패러디한 천지차이라는 작업입니다. 결혼 전과 후는 정말 천지차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착안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원래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는 왼쪽이 인간의 영역, 오른쪽이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이거는 웬만한 이제 좀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신의 영역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의 명화, 해외에서의 명화만 가지고 오기보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명화들을 차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풍속화에서 실제로 신우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여기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실제 풍속화에서도 신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도 하고요. 결혼한 여성이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금줄까지 가졌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됐었고요. 아들까지 나면 아마도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왼쪽에서는 요즘 혼수로 하거나 참 결혼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아이템을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가수 중에서 신혼집을 그 잠실에 있는 123층 롯데타워에 했다라고 이제 크게 뉴스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게 살아야 가장 시집을 잘 간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거기 건물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구하기 힘든 가방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갖고 싶은 걸 다 가진 영역의 사람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준비를 하면서요, SNS상에서 소셜 드로잉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직 사실 제 결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제 생각만이 결혼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연을 받는 형식으로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이렇게 직접 사연을 쓰시면 제가 또 작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코너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마치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에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그린 그림을 패러디를 해본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우는 아기를 업고 여기에 보면은 어디를 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샵이라는 거 참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샵으로 육아전쟁이라는 태그를 붙인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실제 풍속도에서 결혼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 장면이 이렇게 뒤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